I love her. 제일 좋아하시는데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7살 김예란입니다. 저는 기타 치는 분 좋아하고요. 목소리가 좀 잔잔하고 부드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분의 이제 음악을 들어볼 텐데 좀 어떠신지. 사실 평소에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설렙니다. 1번님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애기 잘도 잔다.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좀 의외성이 높았던 무대가 아닌가. 아, 또 한 달 후면 크리스마스니까 저랑 같이 교회 가서 신성하게 기타 곡을 준비해봤는데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stay right Follow my lead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네, 감사합니다. 한 잔씩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사실 지금 심장이 좀 녹았어요. 어쨌든 좋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A long, long time ago, there was a volcano living all alone in the middle of the sea. I wish that the earth in the sky above will send me someone to love us. (웃음) 좀 발랄한 게 아 좀 귀여웠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풀리면 하와이 한번 좋은 대로. 성우는 어떤 거 준비했어요? 제 악기는 주머니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쳐보셨을 법한 캐스터넷을 가져왔는데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학창 시절 좀 떠오르셨나요? 제일 좋아하시는데 지금? 아 너무 좋아요. 혹시 그 간단한 노래도 혹시 한 소절 해주실 수 있는지? 원래 랩을 하거든요 제가. 아~ 그러면 캐스터넷 하나 더 가져왔는데 너는 귀찮아가 차문을 부술지 다듬어서 올해 들은 음악 중에 가장 충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조합인데요. 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리듬으로 방금 다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캐스트 너무 귀여웠는데 제가 랩을 잘 몰라요. 앞에 먼저 하신 분들이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필이 덜 되지 않았나. 어떤 곡을 요청해 주실 건지. 발라드류의 노래?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래 하기 전에 뭐 코멘트 한마디 있으신가요? 감미로운 노래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감미롭긴 해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같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항상 의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아까 그 요청곡이라 하셨잖아요. 제가 알면 해보고 아니면 뭐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하늘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어타 나 걸치고서 날 오면 돼 이렇게 맞나요?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몰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제 좀 긴장이 풀려서 말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킹 어바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또 노래가 있으실까요? 이번엔 조금 신나는 노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i sabes que quiero borrarte mirando de Tengo que hablar contigo hoy Chindok He camisa repassar tu zona se peligro Hasta provocar tu escrito You can be this de peligro Despacito 감사합니다. 약간 남미의 기분을 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는 기분이네요. 2번 가겠습니다. 아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었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뽑으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나이는 그러면? 아, 저 27살이고요. 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네. 잠깐 죄 짓는 거 아니죠? 몇 살 연상까지 괜찮으시? 저는 진짜 엄마 나이만 아니면 그 아래까지는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진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아, 혹시 몇 살이세요? 어, 앞에서 1번 분이 21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31살입니다. 10살 추가. 혹시 그러면 여자친구를 사귈 때 매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제가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아.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아, 요리는 조금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닭가슴살만 챙겨주시면. 저희 선택은 팔다 팔다 개구리 됐네 3번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네. 아, 저도 이렇게 가깝게 앉을 줄은 몰라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얼굴을 다 모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게 됐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아, 저는 되게 깔끔하게 생긴 분 좋아해가지고 아, 네. 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두 분 그 데이트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저는 얼마든지. 저도 아까 바다 같이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바다 안주 빠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강부터